안녕하세요.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금통하고 후추통, 왜 서로 구멍객수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가끔 식사 도중에 내 입맛에는 조금 좀 싱겁거나 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 때 소금이나 후추를 넣거나 하는데요. 좀 익숙한 장소면은 뭐 능숙하게 넣을 수 있겠지만은 가끔 좀 낯선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면은 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후추를 넣고 싶었는데 소금이 나오거나 또는 소금을 넣으러 있는데 후추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물론 넣기 전에 좀 냄새를 맡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좀 뭐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친절하게 통에 S하고 P가 뭐 솔트 페퍼 약자가 쓰여 있거나 또는 이제 소금 후추라고 아예 써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간혹 아무 표시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구멍 개수로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사실 이에 대한 뭐 국제적인 규격은 없어요. 그런데 보통은 아무래도 구멍 개수가 많은 쪽이 후추입니다. 구멍 개수가 한 개, 세 개로 되어 있거나 뭐 수가 다를 때는 적은 구멍 개수가 적은 쪽이 소금통, 또 반대로 구멍이 많이 뚫린 곳이 후추통인데요. 근데 왜 후추가 구멍 개수가 더 많을까요? 소금이나 설탕은 이제 음식물에 닿으면은 녹아서 이렇게 사라지지만은 후추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성을 유지한 채 후각을 자극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요. 또 소금은 급하면은 이제 좀 손으로 직접 쥐고 뿌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후추는 아무래도 손으로 뿌리기에는 너무 입자가 작아서 좀 골고루 미세하게 뿌릴 때는 후추통을 이용하고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구멍의 개수가 필요합니다. 가끔가다 구멍이 각각 한 개인 경우도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이제 구멍의 크기로 나타내면 좋아요. 확실히 고운 소금보다 후춧가루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사이즈로 보자면은 후추통이 훨씬 더 작습니다. 반면에 이제 영국은 후추통이 구멍이 두 개, 소금통이 세 개가 있는 그런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네요. 평소에는 무심코 이제 지나쳤던 소금통 후추통이지만은 알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몰랐습니다.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